애 좀 찾아주세요. 정임찬이요. 애가 몇 살인데요? 5살이요. 사내 아이예요. 눈이 동그랗고 귀여운 아이예요. 어떡하지? 가면 자리 정의는요? 아 참,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가가 전시회가 있답니다. 그래서 스케줄을 좀 늦춰야 할 것 같아요. 얼마예요? 한 보름 정도요. 일정은 어떨 것 같아요? 작가가 스케치 작업에 크게 딜레이만 없으면 기존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. 나머지 작업은 좀 서두는 걸로 하고요. 할 수 없죠. 이렇게 해요. 됐죠? 네. 소영 씨, 네. 한배텔 외곽선상 작업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요? 조금 아까 팀장님이 메일에 넣어놨어요. 그 작업 무지무지 힘들었던 거 알죠? 아이고, 저 음사를 하여튼. 수고했어, 소영 씨. 내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. 정말요? 이 옆 삼거리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 떡볶이 진짜 맛있거든요? 그거 사주세요. 알았어. 아이 팀장님 참. 지는 순대. 아이 김대리가 뭐 도와준 거 있어? 맞아. 아 미쳐야 본전님께로 한마디가 봤어야 참. 그지 우리 팀장님께서도 마음이 짠하게 움직여보면 사주실 수도 있으니까. 그럼 나도 미쳐야 본전인데 한마디 할까? 알았어요. 내가 내 쏠게요. 아이고. 여보세요? 아, 예, 아줌마니, 왜 그러세요? 심찬이가요? 어디서요? 알았어요, 지금 할게요. 무슨 일이세요? 심찬이가 없어졌대. 예. 어디서요? 아줌마랑 마트 갔다가 없어졌나봐요. 저도 같이 가요. 어서 보세요, 팀장님. 어떡해. 설마 찾겠죠? 동네니까 찾을 수 있을 거야. 아, 우리도 지금 빨리 그 같이 나가고 찾아봐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? 김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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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얘들아, 얘들아 혹시 김찬이 못 봤어? 김찬이? 못 봤어 있는데. 못 봤어? 김찬아! 김찬아! 여보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? 특히 인상착의를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별의별 상상이 다 돼요. 자동차 사고가 난 게 아닌가, 누가 납치를 한 게 아닌가, 내가 누구한테 원하는 살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. 아니에요.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 한 번씩은 잃어버린대요. 남자아이들은 더요. 제 동생도 어렸을 때 잃어버린 적 있어요. 엉뚱한 데 가 있어서 못 찾는 걸 거예요. 제발 그러길 바라는데
힘찬이가 아빠 핸드폰 번호 알아요? 아마 모를 거예요. 저 근처 파출소에 연락을 다 했습니다. 뭐 신고가 들어오면 곧 연락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 계세요.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무슨 연락 있으면 전화할게요. 들어가세요.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전화할게요. 씹어서 먹어. 인천아, 다시는 혼자서 어디 가면 안 되는 거 알았지? 힘찬이, 아빠가 얼마나 찾아다니셨는데 힘찬이 정말 잊어버렸을까 봐. 자, 힘찬이야. 배 안 고팠어? 먹어봐. 힘찬아! 너 어떻게 된 거야? 너 아빠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려고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?